네, 안녕하세요. 태평소를 알려주는 남자, 야매로 알려주는 남자, 태알남 조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 장단까지 배워봤으니까, 오늘은 아홉 번, 능계 국거리, 네, 태평소 능계 국거리, 아홉 번째 장단부터 열두 번째 장단까지 배워볼게요. 네, 페이지 수로는, 악보상으로는 14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가 되겠죠? 네, 악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도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네, 필기하시면서 나름 악보를 구해보시는 게, 적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구음 갑니다, 구음. 구음 가볼게요. 시, 구음, 시. 네 장단 한번 들어보세요. 구음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남왕, 태고, 태황, 남인, 태임. 쉬고, 쉬고. 남인태 임남왕 태고 태황 태황 남인태임 쉬고 쉬고 임남왕 황 태황 남인 고 태고 태황 태황 남인남 황황 쉬고 황 태고 태황 태황 남인태임 쉬고 쉬고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겠죠? 그러면은 한 줄씩 배워보겠습니다. 한 줄씩 14페이지 악보 14페이지 첫 번째 줄 이제 장단 수로는 아홉 번째 장단 물어볼게요. 아 배워볼게요. 구음 들어보세요. 첫 번째 줄입니다. 날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임나방태고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구음 남남 임남왕 태고 태황 쉬고 제가 임나방태고라든가 시도미파솔 악보가 없이 다 솔라드레미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게 좀 제가 머릿속에서 확확 전환해서 하지를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두 번, 아, 세번더 해볼게요. 처음 틀렸으니까 세번더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가볼게요. 구음 시작. 남남 임남왕 태고 태황 남인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가볼게요. 두번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마지막 한번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음지하면서 구매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세번 해볼게요.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가볼게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마지막 한번 갑니다.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네 이걸 한번 불어볼게요. 두번 물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구 치면서 구음할 테니 선생님들은 한번 불어보세요. 갑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줄 능계 국거리로 따지면은 아홉 번째 장단. 장구 치면서 구음할 테니까 선생님들 불어보세요. 가볼게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해보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남남
마지막 한번 갑니다. 굼. 시, 아, 불러보세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태황, 남인태임. 쉬고, 쉬고.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줄, 열 번째 장단,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굼 들어보세요. 남인태임, 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인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갑니다. 같이 가볼게요. 이번 두 번째부터는 같이 가보겠습니다. 굼. 시작! 남인태임 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인태임 쉬고 쉬고 예. 마지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남인태임 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인태임 쉬고 이번에는 운지를 하면서 구음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두 번째 줄. 시작! 남임태 임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예. 제가 지금 할 때는 세 번째 칸이 네, 세 번째 박이 좀 빨랐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번 해볼게요. 시작! 남임태 임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마지막 갑니다. 시작! 남임태 임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예. 그러면은 불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두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장구를 치면서 구음을 해볼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같이 저와 같이 구음을 하시든지 아니면 태평소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두 번째 줄, 14페이지 두 번째 줄, 장단으로는 열 번째 장단 갑니다. 시작! 남임태임 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할게요. 시작! 남임태임 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남임태임 남황 태고태황 태황 남인태임 쉬고 쉬고 그렇죠 맞습니다 별거 없죠? 같은 가락에 좀 다른 거는 다른 가락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앞에서 배웠던 가락들이 반복되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줄 14페이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장단으로 치면은 11번째 장단과 12번째 장단 배워볼 건데요 이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이 11번째 장단, 12번째 장단이 똑같아요. 어디가 똑같냐?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과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일곱 번째 줄, 여덟 번째 줄. 네. 세 번째 장단, 네 번째 장단, 그리고 일곱 번째 장단, 여덟 번째 장단, 그리고 11번째 장단, 12번째 장단이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비교적 빠르게 습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은 가락이 반복되는 거니까요. 두 번씩만 해볼게요. 두 번씩만. 장구 치면서 구 먼저 두번 갑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황임 쉬고 쉬고 그쵸? 앞에 거랑 똑같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같이 구음하면서 아, 구음해보겠습니다. 같이 구음할게요.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구태고태황 태황남임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태임 운지하는 거 운지하면서 구음 이것도 두번 해볼게요.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한번더 갑니다.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예. 그럼 불어볼게요.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시작.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제가 장구를 치면서 구음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태평소로 연주해 보세요. 가볼게요. 세 번째 장단과 네 번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가보겠습니다.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한번 더 해볼게요. 악기 준비하시고요. 시작 갑니다. 시작.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오늘 배운 거 있죠? 네 줄, 네, 네 번, 네 장단, 총네 장단, 아홉 번째 장단부터 12번째 장단까지, 네, 장구 치면서 구음 세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단 연달아서 해볼게요. 갑니다. 같이 갈게요. 갑니다. 준비하시고 구음 갑니다. 시작. 임남황 태고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남황 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네, 두번더 가볼게요. 바로 가볼게요. 시, 굼, 시작! 임남황 태고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남임태임남황 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굼 시작. 임남황 태고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남임태임남황 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이번에는 운지를 하면서 구매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번 갈게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남임태임남황 태고태황 태황남임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쉬고 황태고 태황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두번더 갑니다. 두번더 운지하면서 구분 갈게요.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남임태 임남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 황 태황 남임 고 태고 태황 태황 남임남황 황 쉬고 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한번 운지하면서 굼. 시작. 남남 임남황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남임태 임남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황 태황 남임 고태고 태황 태황 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 태황 태황 남임 태임 쉬고 쉬고 예 한번 들어보세요. 갑니다. 시작.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 더. 한번 더. 시작. 제가 장구를 칠 테니까 장구 치면서 구음을 할 테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한번 태평소를 연주해 보세요. 가볼게요. 한 번, 이건 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시작. 남남 태고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남임태임 남황 태고 태황 태황 남임태임 쉬고 쉬고 임남황황 태황남임 고태고 태황 태황남임 남황황 쉬고 황태고 태황 태황남임 태임 쉬고 쉬고 이렇게 해서 내정단 1절의 마무리 장단인 아홉 번째 장단부터 12번째 장단까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쿵타따가 아닌 이런 식으로 국거리 원장단을 쳐볼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불어볼게요. 오늘 배운 건 4장단이지만 저는 5장단을 칠 거예요. 첫 번째 장단은 예비장단. 예비장단 들으면서 아 템포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거그 감을 익히시고 두 번째 장단부터 나오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한 장단 이따 나오시는 거예요. 갑니다. 이렇게 해서 능계국거리 1절의 마지막 부분 악보로 따지면 14페이지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
능기국거리 9번째 장단부터 12번째 장단까지 배워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태알람 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